자 여러분, 우리의 영웅들 F4로 시작합니다. 정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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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준. 여러분 우리 F4 쫄지 말라고 힘찬 환호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어떻게 앉을까요? 여러분 앉을까요? 예? 네? 아, 서 있으세요. 서 있으세요. 네, 목소리 들으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저기 마이크는 잘 들리시죠? 지금 이제 법원에 입장을 했을 시간입니다. 아마 판결이 나기 시작할 거고요. 오늘 처리해야 되는 건수가 211건입니다. 211건. 주문을 빨리빨리 읽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걸로 알고 있고요. 법정이 211건이니까 법정이 100석이거든요. 입석 계산해서 140명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걸로 생각되는 3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방청석을 5석으로 제한했습니다. 1등이 정봉주 사건, 2등이 진중권 사건, 3등이 강기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 관련자는 다섯 분 정도 들어가셨고요.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하고 안민석 의원님 들어가셨고, 저희 다섯 명에서 한 7명 저기 우리 들어가서 지금 방청을 하고 있을 거고요. 아마 재판 중간에라도 정봉주 의원님 관련이 성공을 하면은 바로 나와서 저희들한테 알려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 선고하는 차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워낙 옛날에 계류된 사건이라 사건 번호가 2008로 시작돼요. 다른 건 전부 2010, 2011인데 2008로 시작되기 때문에 계류된 그 차례대로 아마 한다면은 좀 상위 순위권에 아마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일찍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정봉주 의원님 모시고 여러분들 우리 말씀 듣는 건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결정이 나기 전에 이런저런 말씀을 듣기가 좀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지. 네, 그렇고요. 지금 이 자리에 조현호 경찰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이 추운 날에 물대포를 쏘면 다 얼어 죽겠지? 네, 추운 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추럴 스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위를 안 타는데, 아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의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또 좀 더 밝은 세상이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한 번만 더 성대모사를 하자면 조영모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말하자면 DD입니다. 예, 이 추운 날에도 우리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거 너무나 고무적이고 반갑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 희망이 넘치는 일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 추운 날에도 우리가 쫄지 않고 우리의 그 보다 이 너무 추워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예, 우리 이 추운 날에 서로 한번 어깨동무하고 한번 온기를 느껴봅시다. 어깨동무 해요. 안 할 것이요? 어깨동무 해요. 어깨동무. 예. 자,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님의 성대모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희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품고 힘차게 정진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잠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